네, 한발 주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산업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상장 기업도 군집을 이루는 탄착군이라고 하나요? 뭐 군대 용어긴 한데 그렇게 돼야지 선도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후발로 좀뭐 추종하는 시세가 나오고 해서 XR과 MR이 지금은 관련 기업들이 많지는 않게 언급이 되는데 뭐 끽해야 이제 스코넥, 뭐 맥스트 이 정도로 얘기가 되죠. 주가는 뭐 완전히 뭐 거래도 막 죽어 있고 낮아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뭐 오늘 부흥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신규 상장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이라고 그리고 또 27일 날은 버넥트라는 기업이 들어오는데 다 XR, MR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맥스트는 XR, MR을 이제 시연하는 그 툴킷이라고 하는 제조자용, 개발자용 그 도구인데, 도구 만드는 회사인데,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라. 이게 이제 이 업계에는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자꾸 빗대서 그렇지만 반복적이지만, 그거만큼 잘 비유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자비스라고 하는 이제 AI가 있고, 토니 스타크라는 배우가 이렇게 뭔가를 막 만들죠. 아이언맨 그이 외장 갑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 어떤 소재를 써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구현해봐요. 근데 안 되니까 오류가 자꾸 발생하니까 탁 틀어버리죠. 네, 그런 게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도 쓰일 겁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할 때또 UAM을 할때 이렇게 실제 해보고 그게 잘못되면은 사람이 다치잖아요. 또 도구도 많이 물적 자원도 들어가고 손해도 크니까. 근데 가상으로 해보면은 이게 이제 비용이 적게 드니까 당연히 산업은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 시뮬레이션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뭐 그다음에 버넥트는 산업용 확장 현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XR 가상 훈련이나 뭐 실감 컨텐츠 이쪽은 이제 좀더 부가적인 거고. 산업 현장에 먼저 쓰일 것 같다는 생각과 뭐 이렇게 돼서 관련 기업들 이제 군집이 이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노시뮬레이션이 들어오고 27일 날 버넥트가 들어오면은 맥스트, 스코넥 이런 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맥스트라든지 최근에 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인공지능 반도체 말고 인공지능 관련된 애들, 마음 AI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이제 분열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제 확산되는 모습이 좀 보였잖아요. 덤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왔다 갔다 네. 어제 이렇게 딱 방송 끝날 때 우리 앵커님이 우리가 아. 40분 내내 반도체 얘기했는데 이러다가 2차전지로 가면 어떻게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막 코스모학 이런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시장이 반도체가 워낙 이 AI 반도체 이슈가 좀 강했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좀 급하게 올라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그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데 오늘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이런 신규 상장 종목도 왜 지난주에도 우리 알맥이라든지 그렇죠. 오픈롤이라든지 상장되고 나서 아니 오픈롤이 시가총액이 뭐천 몇백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 거래대금이 막조 단위가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약간 이제 또 반응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국내를 이제 대표하는 XR, MR 이제 대표 기업 아까 그 디벨로퍼먼트 키트 말씀해 주셨는데 SDK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맞아요. 디벨로먼트 키트. 요걸 이제 가지고 개발자들이 맥스에서 제공해 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플랫폼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맥스가 이제 3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간지도, 3D 공간지도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VR 솔루션 방금 말씀드렸던 SDK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벤더링 기술, 이제 렌더링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3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B2B, B2C 뭐 전체적으로 다 맥스가 보폭을 좀 넓히면서 단순히 그냥 XR, IT 쪽이 아니라 항공이라든지 뭐 의료 쪽, 뭐 이런 쪽으로도 시뮬레이션을 지금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실적도 뭐잘안 나오고 또 시장 트렌드가
뭐 이런 XR, AI 이런 기기 관련된 종목들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완전히 좀 우하향하고 이제 좀 주저앉았는데 거래가 완전히 지금 뭐 소진 상태고 최저 거래량 이제 최근에 거의 뭐 매일같이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보면 짜증스럽죠. 답답하죠. 네. 그죠? 근데 이슈가 하나 딱 나오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어제 코스모 화학이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막 한 15% 20%씩 막 급등하는 그런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맥스트는 뭐 낙폭과대 구간에서 시장의 또 순환매 차원에서도 한번 좀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같은 측면에서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선익 시스템 이제 네네. OLED 증착 장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코세스 마이크로 이제 OLED 네. 이제 레이저 이제 리페어 장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코세스가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후공정 또 이런 작업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HBM 3로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게 분명히 제가 이제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HBM3 수혜주는 어제 우리 앵커님이 한 판으로 딱 정리해 준 거 있죠. 그 네. 안에서만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우리가 요즘에 HBM3가 뜨고 있어도 기존에 그냥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것과 HBM3 뭐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 더 좀 뭐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공정의 중요도가 좀 높아진다거나 그런 애들을 우리가 HBM3 수혜주로 얘기를 해야지. 아, 어제 테스 얘기했구나. 테스. 네, 테스 얘기하면서 어제 이제 잃어버렸는데. 한 판으로 뭐 다 보여주셨죠. 어제는 또 대중 이제 규제 때문에 AI 네. 규제 때문에 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이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우후죽순 다 그냥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데 공정에 들어가는 종목들 전부 다 HBM3 수혜주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있어가지고 약간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과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곁가지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쳐내시고 핵심적인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네. 저는 이제 좀 끼워넣는 종목으로 코세스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생각도 네.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VR, 뭐 XR 이쪽이 지금 계속 이제 무르익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장이 하나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흐름을 딱 타면 또 금방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언제 흐름을 잡아오느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애플이 원래 생산했던 것보다 조금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이쪽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다운돼 있는데 그래도 뭐 이쪽은 진짜 계속 우리가 계속 이제 주가를 좀 추적해야 되는 요런 그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상장되는 이노 시뮬레이션인가 이 회사도 지금 이쪽 그 XR 쪽인데 실적은 잘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나 또 이제 나중에 또 상장될 버넷인가요? 그 기업도 지금 이제 보니까 전체 27일 날 들어오는. 예. 그 기업도 지금 보니까 실적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게임이나 뭐 이런 쪽 메타버스 쪽에 이쪽에 좀 집중할 때 이쪽은 이제 산업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산업 쪽에서는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박은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나 이 어느 정도 이게 대중화되는 쪽으로 갔을 때 이제 아마 거기서 크게 이제 성장성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뭐 이쪽 그 산업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뭐 자율주행 뭐 그다음에 뭐 방 그 방위 산업 쪽에서도 지금 방산 쪽에서도 뭐 시뮬레이션 뭐 제가 봤을 때 의료 쪽이 네. 제일 많이 활용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말씀드린 외과적인 수술에 대해서 네. 그 더미 같은 걸로 이제 뭐 아니면은 사체 네. 시체로 막 실험실 그 하잖아요 학생들. 근데 이제 이런 XR 디바이스나 MR 디바이스가 돼서 실험도 조금 이렇게 가상으로 해볼 수 그렇죠. 있다라면은 네. 의료계 발전에 혁신적이죠. AI 가능하죠. 그렇죠. 네. 네. 아까 우리 효범 매니저님 네. 얘기하신 JLK 같은 경우에도 결국 뇌졸중이라는 게 혈관이 이제 막혀서 네. 부어 오르거나 그렇죠. 아니면 뇌출혈하는 혈관이 이제 뇌혈관이 네. 터지거나 이걸 이제 미리 감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계속 이제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층 네. 촬영을 계속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네. 이제 찍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AI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이제 정확도가 높고 사진을 분석하는 것도 네.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를 네. 돌려가지고 이제 적합성을 따져서 그렇죠. 사례를 이제 발굴을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정확해지는 거죠. 드론도 이제 영화를 봐서 그런데 드론 보면은 이제 이게 원격 조정을 네. 하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이제 XR 디바이스 같은 걸로 쓰고 군사적인 것도 뭐 하다 못해 이제 산업의 그런 현장에 네.
요즘 많이 얘기되는 원전 사고 현장, 뭐 로봇도 들어가서 사실 다운되게 됐지만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예비군 훈련에도 실제로 그게 좀 접목이 됐어요. 약간 좀 그렇다고 하대요.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게 접목이 돼서 지금 실제 예비군 훈련할 때 쓰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야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을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오늘도 이제 상장되는 뭐 이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쪽은 지금 산업 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좀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간다면 꼭 굳이 뭐 지금 이쪽 뭐 자이언트 스텝 맥스 뭐 이런 쪽이 안 좋은데 갈까? 이런 거랑은 조금 분리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고요. 저는 이제 이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지난번에는 이제 수코넷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기기 쪽 관련해서 세코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코닉스. 세코닉스는 뭐 스마트폰 렌즈라든가 이제 전장용 카메라 렌즈. 카메라 이런 쪽에 이제 그좀 많은 업력을 갖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예사가 주목받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 이쪽에서 전장용. 그 카메라나 뭐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이 회사가 VR 쪽에서 또 기술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VR용 저반 렌즈라든가 그다음에 AR용 투사 모듈 있죠. 그러니까 XR 디바이스 쪽 관련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쪽 시장이 또 커질 때 세코닉스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스마트폰은 약간 정체됐지만 이제 전장용으로 올해 한번 성장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또 XR이나 VR 이런 쪽으로 또 성장하면 또 한번 성장하고. 그래서 세코닉스가 뭐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성장성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세코닉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코닉스 귀에 또 혹하는데? 살짝. 전장 쪽, 뭐 카메라 쪽은 요즘에 엠시넥스 자화전자보다도 세코닉스가 거의 뭐 유일하게 좀 살아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변형, 이게 좀, 이게 뭐랄까, 좀 혁신적으로 좀 이렇게 변신을 계속. 잘하는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코닉스 정도 며칠 전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지를 해주시니까 눈이 뚝 뜨이는데.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면 이너 시뮬레이션 얘기 좀 해야 조금 될까요? 이너 시뮬레이션.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알맥하고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도 이너 신규 상장된 거? 신규 상장 이너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 경쟁률이 올 들어서 최고였어요. 2113대 1. 그러니까 올해 이제 최고 경쟁률이었던 것만큼 흥행했군요. 뜨거운 또 관심이 분명히 있겠죠. 오늘도 거래 대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좀 터질 것 같고 공모가가 지금 15,000원 정도로 결정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최대 올라가면 이론적으로는 6만 원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6만 원까지 이제 갈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하나의 변수가 유통주식수가 좀 많아요. 지금 4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치고는 유통주식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지난주 오픈롤이나 알맥이 막 장중에 막 몇백 프로씩 급등하는 걸 봐놓으니까 오늘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뒤 안 가리고 이제 일단 초반에 따라 붙으실 거거든요. 따라 붙으시더라도 좀 빨리 끝내시라. 한 10시 이전에 마무리를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유통 물량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은 또 변동성이 좀 생길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기술적인 매매에 대해서 팁을 또 주셨습니다.